디아블로 3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저번 시간에 엔딩을 보고 DLC로 넘어왔죠. 게임 설정 들어가서 나이도 변경되기 때문에 오늘 내 생각에는 다 볼 것 같습니다. 오늘 엔딩까지 다 보고 게임이 끝이 날 것 같은데 아마 이거가 뭔지 궁금하네요. 뭐 일단은 변경을 해서 보도록 하죠. 경 오 야 두 배라고? 이거는 최고 장비. 1단계는 뭐야? 아 이렇게 있구나. 아. 와 별게 다 있다. 아 이렇게 있구나. 여기서부터는 안되네. 여기까지 있네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한번 맛만 보죠. 데미지도 올라갔으니까 내 생각에 데미지 전혀 안 바뀔 것 같은데 일단 맛만 보죠. 궁금하네요 얼마나 높을지. 이제 그거 되는거죠? 바코드 게임. 바코드 게임 하기 전에 한번 살짝 봅시다. 돌아가. 데미지가 저번 시간에 이제 6배가 올라가서 12만이 됐죠. 하지만 바코드 게임이라면은 전혀 안 바뀌지 않을까. 아 야! 돌아가야 돼. 막아놨어. 독한 게임. 가보자. 오메 오자마자 뭐냐 화염 매신이요. 기다려야 상처가. 야 첫 죽음을 맞이할 뻔했다 야. 이건 안 되겠구나. 바로 갈 뻔했네 한 방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죽었냐. 아직 본의 아니게 하드코어가 됐거든요 저는. 아 이건 오바고. 이렇게 나눠놨구나. 딱 그거다. 딱 태가 보인다 게임에. 어떻게 나누는지 일단은 달인으로 가죠. 최고 장비라 그러니까 지금 정도인 것 같아. 저건 이제 노가다를 한 다음에 가야 된다 그런 뜻인 것 같고 난이도라기보다는 그냥 노가다야. 시간을 얼마나 버린 자가 더 올바르게 깰 수 있느냐. 이 정도로 가죠. 한 티에 올렸습니다. 우루자일은 죽었습니다. 지휘자가 없으니 이제 토리온 장군의 부하들도 수학자들을 쉽게 해치울 수 있을 겁니다. 그대가 서부 원정지를 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말티엘이 영혼석을 왜 원하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게다가 그는 시시각각 강해지고 있죠. 시간이 없습니다. 그대가 데려온 묘한 여인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더군. 되도록 빨리 당신과 얘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애들은 미라함 얘기하는 거죠. 너걸이나 깝시. 데미지 좀 봐. 보기. 젊은 양반, 말티엘을 찾을 방법은 알아냈는데 나쁜 소식이 있다오. 뭡니까? 말티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지. 지금은 핏빛 수렁에 있어. 당신도 잘 아는 사람. 아들이야? 아들이야지. 아들이야. 마녀에게 가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들이야. 사실 아들이야 저번에 봤죠. 바로 전에. 아무데도 못 가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당신이 말테일의 행방을 알아내기 전에 아들이야를 죽여버리지 않도록 누군가 감시해야 하니까요. 원한다면 따라오십시오. 어쨌든 아들이야는 레아에게 한. 그러면 아들이야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있었어. 디아블로만 신경 쓰느라고. 수학자들은 죽었다. 이제 서부 원정지 사람들은 도시를 재건하고 삶을 일으킬 수 있다. 로라 수바나는 아드리아와 대적하기 위해 빛 수렁으로 떠났다. 그녀는 말티엘을 찾을 방법을 알고 그뿐 아니라 내게 갚을 피의 빚이 있다. 그 빚을 받으리라.
아드리아가 이거 해결해 주면은 여태까지 레아를 처리해 버린 거는 없던 일을 해 주겠어. 빨리 가자. 저희는 검은 영혼석을 12만엔 지금이라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어, 별로 안 세네. 작은 거라 그런가? 잡고만. 경험치랑 돈이 두 배거든요, 여기는. 이거 고행으로 할까? 고행 될 것 같은데? 어, 나갑시다. 고행 가능. 느낌 왔어. 고행 1까지 될 것 같아. 고행인지 나발인지를 왜 저렇게 많이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설정. 내 생각에 저는 만렙 씻고 가는 것 같은데 데미지가 들어가네요, 의외로. 가자. 여기서부터냐? 아휴. 저 없이는 알아서 따라와. 원한다면 따라. 갑시다. 저희는 검은 영혼석을 근처의 네팔램프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거기라면 안전할 줄 알았죠. 그런데 말투를 찾고 말았습니다. 잡을만 하죠. 조그만 애들이긴 하지만. 드디어 고행이구나. 나는 고행보다 위가 있을 줄 몰랐어. 고행 1, 2 있을 줄 몰랐어. 너무 조잡하잖아 그거는. 일단 PC 게임인데 너무하잖아 그거는. 모바일 게임도 아니고 무슨. 괴짝. 미지의 수정. 이걸 하면은 이제 경험치는 300%라 그랬죠? 여긴 옛날에는 아름다웠어요. 금방 올라가겠다 레벨. 속속들이 뒤틀리고. 아 물론 늦게 잡아서 금방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았던 누군가처럼요. 이게 무덤 입구인데 누군가 무너뜨렸군요. 아드리아군요. 폐허에 들어갈 다른 길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뭐지? 뭔가 와요. 이게 온 다음에 뭔가 온다고 알려주는 클라스. 진노가 모자라. 야, 데미 세다. 선생님 나와봐. 레벨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야? 50인데? 아, 그딴 건 아니네. 그 정도는 아니구나. 아 뭐야 뭘 자꾸 방금 들으시네. 그렇지. 꿀엄니 수렁덩치. 아 노멀인데도 이렇게 튼튼해? 이건 도시의 입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빈도석은 사실 이미 바코드 게임이기 때문에 바코드가 안 될 뿐이지. 만 단이면 바코드죠. 수렁도치 무리를 거느리고 다니면서 마주치는 것은 무엇이든 너무 빨리 눌렀는데 내가. 그럴 때마다 수렁도치 뭘 다 아드리아를 찾으러 왔습니다. 날이 올 것이다. 아드리아. 꼭 정보부터 알아낸 다음에 줄 압니다. 왠지 안심이 안 되는군요. 이렇게 왜 이렇게 노가릴 거 아니야 쟤. 내가 레어 복수 좀 하겠다는데 말이야. 야씨 잘 안 죽긴 한다. 오, 협인걸. 진노가 더 필요해. 운송 맞아. 새로운 이벤트 공포 오름 처치. 공포 오름 뭔데? 쟤? 무슨 소리야? 연구자와 대화하시오? 연구자 누군데? 여기 있어? 이게 인도석 중 하나인데 제가 가까이 가도 아무 변화가 없군요. 아 여기 이거냐? 이럴 수가. 나 안 죽은 거야? 내가 처음 마녀를 본 건 화영식에서였다. 아버지는 날 마을 광장으로 데려가 말씀하셨다. 보거라, 저게 바로 악마의 얼굴이란다. 하지만 그 어? 여자는 다른 여자들과 잠깐만. 그 무력을 만들려고 한 놈을 갈라 내장을 꺼냈어. 그때 저한테 뱀 냄새 때문에 공격도 오는 것 같아요. 진노가 부족해. 아우 개귀찮네 이거.
야, 데미지 6배로 올랐는데 이 정도면은 진노가 모자라. 진짜 안 들어가긴 하는구나. 아, 레벨을 뺐다. 금방 오른 것 같다 뭔가. 저기요. 제 방식의 감사표를 전 다시 연구에 매진해. 아, 심지어 그냥 상점템인데 인장의 멸시를 뭔가 받았습니다. 야, 61짜리 반지네. 이거 300개 보니까 힘으로 돌리면 엄청 세겠는데. 아, 물론 지금은 소용이 없지만. 이제 됐네요. 빨리 가죠. 네팔렘의 도시에는 입구가 4개 있고 입구마다 인장이 새겨져 있죠. 하지만 맞는 인장은 하나뿐이고 그게 무덤의 진짜 입구를 나타냅니다. 인도석을 작동시키면 틀린 인장이 하나 사라질 겁니다. 아, 그러네. 드리엘. 드리엘이네. 인장 중에 제가 드리엘로 보여. 가라앉는 길 푹대 쓰려. 그럼 요런 자식 말이야. 지휘자 먹보 감정도 있네. 아, 마법사 거다. 1500이래. 와, 대박. 잠깐만. 그걸 사용할 수 없어요. 요술사가 사용을 못해. 마법사 건데? 잠깐만. 이게 좀 이상한데? 그걸 사용할 수 없어요. 야, 뭐야? 이건 좀 심했잖아. 아, 뭐야? 그 뭐였죠? 과연 지금 믿는 게 낫죠? 어, 체력 다는 것 봐. 진짜 수렁인가 봐. 오, 야. 운이 나쁜 친구. 진노가 더 필요해. 오, 드디어 노랑색을 만났어. 죽겠는데 이러다가 진짜 싸우다가. 딱 돼. 진노가 부족. 성장은 계속돼. 아이고, 얼어버렸네. 좋아, 좋아. 아, 경험치 많이 준다. 금방 업하겠어. 진노가. 얘 면역 뭐야? 잠깐만. 어, 위태위태하다. 야, 위태위태하다 이거. 어, 뭐네? 강적인 너울. 뭐 좀 여러 개 뜨고 그러진 않네요. 확률도 막 늘었다 그러는 것 같은데 방금. 아, 뭐야 이거는. 내가 때리지 않으면 안 죽어 이제. 광적인 너울이 뭐야? 와, 방어도 좀 봐. 많아 이. 나 죽어. 알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당신에게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선 정보를 캐내야 해요. 이게 맞는 길일. 뭐 잠깐만, 문양 같은 거 안 나오냐? 드리얼인 것 같은. 딱 문양이 저기 있을라나? 잠깐만요. 내가 문양 같은 걸 안 보고 왔거든요. 아무 생각도 없이 왔거든요. 그냥 보고 오겠습니다. 물에 닿으면 딜 들어왔었죠. 입술 모양 다이아몬드. 너무 안에 살짝 스쳤는데. 어디였니? 내 방향이네?
일단은 물 모양이 있긴 하네요. 물 모양. 아, 여기 없는 모양인가? 잠깐만요. 불 3줄, 3줄 나뭇잎 그리고 물 아니 바람이라고 해야겠다. 잠깐 바람 이게 4개 빼고 다른 한 가지가 아닐까요? 인도석이라는 게? 가보죠. 아무 생각 없이 눌렀어 나는. 달아앉는 길 뼈금나무 허수아비 겸치 25% 증가. 근데 레벨 엄청 빨리 올라가는 것 같은데? 구불구불한 동굴. 이게 맞는 길인지 잘 모르겠. 나뭇잎. 진노가 더 필요해. 내 변신하냐? 반역의 마지막 대가, 믿음을 잃은 자의 기분을 조사하라. 오, 너무 좋은데. 쭉쭉 가보자. 뭔가 좀 쎄하다 느낌이. 계속 너무 어둡고. 일단은 적어도 세 개가 더 있다는 거 아니야? 두 개를 봤으니까 다섯 개까지 있는 거겠죠?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진행해 버렸어. 흐름을 못 읽고 있어. 힘 480, 천상의 주먹 극대화 6%. 야, 천상의 주먹, 아니, 힘 480이면 가져가야지. 시뻘 같네요? 아, 천주인데, 천주, 좀 그렇다. 나 말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저기 뭐 있다. 제가 더 설치하는구나. 여기 있네, 뭐가. 인도석을 사용하여 찾기. 아, 그냥 여기는 이렇게 돼 있었구나. 어떤 인장이 진짜 입구를 표시하는 건지 알아내려면 인도석을 하나 더 찾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불이 꺼지네. 왜 안 내려와? 야, 내려와. 운송 맞아. 쌍공. 여기서 뒤져서 인도석 찾는 게 낫겠다. 그러면 어차피 2분의 1이니까 괜히 가는 넓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편할 것 같은데? 야, 바로 옆에 포인트 있었는데 못 보고 간 거야? 너무하네. 구더기 군체. 아, 역겹네. 이거 뭐야? 믿음을 잃은 자의 기둥? 아, 저거 조사하라고? 좋습니다. 빨리 가죠. 구더기 군체를 찾아 헤매는 건 모험이었다. 레벨업 금방 하는데? 엄청 금방 하는데 고행? 서부 원정지로 가는 길 근처에서였다. 어찌나 지독한 냄새를 풍기던지. 교수 녀석이 내가 큰일 난 것 같은데? 두 번이나 잠깐만 실로 곤혹스러웠다. 그거 뭘 안 하겠지? 죽은 만큼 그냥 빠져나가는 거겠지? 다 죽었냐? 뭐야, 공격의 욕심. 63레벨. 레벨업 금방 간다. 아, 이걸 하길 잘했네. 순식간에 올랐잖아.
바지. 비놈 두 개. 금화. 정의로 주는 피해 증가. 아씨 애매하네. 뭔 소정 진짜. 할력도 박아. 이 보석은 나중에 빼는 걸로. 자 갑시다. 보석 박아 데미지가 더 늘었냐? 안 해놨는데 그거를 힘을. 아 일단은 클리어 됐고요. 인도석을 하나 더 찾으러 가죠. 여기 있거나 여기 있지 않을까? 저기 있겠다. 아래에 있겠지? 위에서 하나 나왔는데. 불이 꺼진 건 아마 아니라는 거겠죠? 아 그렇게 든든하네. 와 이걸 다 맞고도? 오야 점점 갈수록 강력해지는구만. 이건 피의 마법이에요. 제 시대에조차도 이런 마법에 손댈 만큼 미친 비제레의 마법사는 거의 없었죠. 제 시대? 왜 쟤 그렇게 나이 많어? 오우야. 아 잠깐만 졸라 아파. 아 킬 아니구나. 저쪽으로 갑시다. 저쪽 끝에 하나 있지 않을까? 끝에서 하나 맞습니까? 일단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 거겠죠? 일단은 뭐 두 개 꺼졌으니까. 저기있다 저기있다. 아 이렇게 구더기 소환하는구나. 빨리 항복하는 게 좋을. 진노가 부족. 어우야. 이제 이동하면 때릴 필요도 없는데 이동 자꾸 하게 되네. 기다려야. 당신만이 이 괴물을 꺾을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아 적기술이구나. 뭔가 했네. 너희도 힘내서 싸워. 어 내가 다 해야 되냐? 안녕하세요. 아 제가 센가 보구나. 오 반피 됐어. 강하다 이거. 만렙이 찌어갑니다 이제 슬슬. 고행으로 올리니까 레벨업을 단번에 2업이나 해버렸어 순식간에. 레벨업을 팍팍 해주네요. 화염 기술로 주는 피해 10% 증가? 이거 너무 좋은데? 아 근데 번개 쓰고 있으니까 됐다. 어. 뇌절해버릴지도 몰라. 네팔렘의 인도서. 아 바람문 처음에 먹었.. 아 처음에 들어갔던 데가 거기 맞네. 아 뭐야. 난 깍 이래. 천국발이 개급발이야. 괜히 돌아다녔잖아. 뭐 30%잖아. 완전 찍겠는데 진짜? 말티엘 엄청 세겠다 이거 난이도 높여놔서. 야 근데 이거 그냥 노가다 같은 거 안 해도 고행 들어갈 수 있구나. 나는 노가다를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데인 줄 알았는데 다 들어가네 데미지. 심지어 뭐 전설템도 아니고 그냥 아이템인데. 써있기론 전설템을 맞춰서 최고의 아이템을 낀 사람이 가야 된다는데 더 진행을 더 해보면 달라나? 8.04. 아이 귀 좀 열어줘봐 진하게. 그렇지 윤석. 오 아 너무 게임이 시끄러워. 아 너무 시끄러워. 아 씨. 게임이 그냥 노가다 게임이야. 컨트롤이고 뭐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아까 눌러봤는데 지금 갈 수 있는 최대 고행으로 그냥 노가다 게임이네. 이건 뭐
똥겜이잖아. 빨리 모험 모드가 풀렸으면 좋겠네요. 엔딩을 보고 궁금하네요. 네, 물론 엔딩도 궁금하긴 한데 엔딩을 처음 보는 거니까 아 약간 좀 실망이야. 고행 같은 건 그냥 피격 피해 상승에 데미지 상승 그게 다잖아요. 있는 게 의미가 없어. 그냥 아이템 모아서 더 센 거 나오면 그걸로 더 세게 때리고 그게 다잖아. 좀 이상하죠 좀? 조금 그렇죠? 게임 자체가 약간 좀 그렇다. 너무 바코드만 뜨고 데미지만 막 몇만씩 뜨고 좀 그렇네요. 노란에 있네? 왜 이렇게 튼튼하냐 얘네. 딱 됐마. 어? 기술도 뭔지 다 비슷한 것만 있어. 저 전기 뭐 얼음 불 생긴 거랑 전혀 관계없어. 같은 기술만 돌려쓰고 있어 이것들을. 악마 교과서 기술이야. 죽은 자의 숨결. 아 저게 그건가 보다. 업글하는 거. 아우 귀찮네. 좋아요. 뭐가 죽은 자의 숨결 먹었는데 뭐 어디서 어떻게 먹은 건지 모르겠네. 뭐 어디 들어가 있는 거겠죠? 죽순이? 일단 마을에 가서 아이템을 좀 처분을 하고 오겠습니다. 옆에요? 아 여기 있군요. 어허 하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네. 일단은 보석 좀 제거하고 아이씨 제거합시다. 그리고 하위 보석을 일단은 업글 먼저 하자. 장인한테 한번 해볼까? 레벨도 지금 64 찍어가고 있고 이제 만렙 제작하는 것도 궁금하니까 보석이야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오는 템포 보니 금방 나올 것 같거든요. 다음 거는 75,000원만 있으면 되네. 아 이렇게 풀렸군요. 한손무기 돌이깨 데미지가 너무 넘사벽으로 올라가서 약간 흥미가 안 가는데? 액마기 양손도검 여깄다. 61 1200이네 기본이. 6속성 61레벨 양손 도끼는 61레벨. 아 뭐 이 레벨 똑같으면 어떡하냐. 아이고 참 이거 무기 한번 하위보석은 다 넣어놓죠. 아싸리 그럼 넣어놓던가 합 결합을 시켜놓겠습니다. 돈이 좀 아깝지만 좋아요. 돈 좀 많이 들어간다? 그쵸 뭐 돈이야 뭐 금방금방 모아지니까 최대한 넣을 수 있을 만큼 넣어뒀다가 하위보석은 버리던가 판매하던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면 끝이네? 온전한 토파치 정리도 해놓고 아까 상자가 여기 이건가? 이런데 있냐? 다 뜨면 되겠지? 아마 다 안 뜨겠죠 이제 뭐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일단은 최대한 적게서 넣어놓고 이것도 하위보석이네? 아직 이 정도는 나오겠지? 사각 아 이게 더 위구나. 아 그렇네. 30 40 그렇네. 이것도 안 나오겠네. 이런 것만 나오겠네요 그럼 앞으로는. 아 이거 너무 좀 붕 떠있다 뭔가. 아 좀 쎄한데. 천사의 죽음 아이템이나 하나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 창고에 넣어도 업글돼요. 아, 진작에 넣을 걸 그랬네. 이건 이제 뭐 갈 거 갈고 애초에 무기를 살 돈이 없네. 다 갈아버리겠습니다. 분해하는 재료를 얻는 게 의미가 있을라나? 나 지금 딱히 뭐 제조할 게 없는데. 나 진행하죠. 나중에 전설 아이템 같은 거 나올라나? 아, 그 소머리 것처럼요? 소머리 뭐 들어가는 거 물이라고 했지만. 오, 가드 방패. 능지? 이런. 열 방법을 찾아라. 발동기 가동. 입술 모양. 입술부터 나오네 그냥. 최저 입술급인가 보다. 아, 너무 좀 거시기한데. 극대화 105% 정혜한테 주는 피해 박아놔도 되겠는데. 야, 조금 더 진행하고요. 여기 있네요. 사라진 보물을 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구나. 뭐야. 음성 먹어. 아, 저런 게 나오네. 됐네? 저쪽으로 가면 이제 먹을 수가 있다. 야, 아파. 완전 아파. 잠깐만, 완전 아파. 완전 아파. 잠깐만. 점점 적이 많아지고 있어. 아! 처음으로 죽었다. 죽으면 살아날 장소 선택할 수가 있음. 10레벨 이후는 죽을 때마다 방어구와 아이템이 손상됩니다. 시체에서 부활, 마을에서 부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고행이 와서 죽었네요, 드디어. 이거는 세팅을 방어적으로 바꾸면 안 죽을 것 같긴 한데. 진모가 부족. 아, 뭐야, 전기등. 아이템이랑 저기 감소되는구나. 아이템이 망가진다는 게 뭔지 모르겠네. 그냥 내구도 얘기하는 거겠죠? 벌레가 많아. 상처가 낫고 있다. 오, 뭔가 막 나왔다. 입술 모양, 입술 모양. 미친 복장. 돌아가서 한번 볼까? 돌아가야 돼. 아, 돌아갈 정도는 아니구나. 어디 보자. 힘 100 차이. 됐다. 번개 저항력, 생명력 11%, 방어력 포격, 피해 8% 증가. 됐고, 이건 불 쓰죠? 어. 이거 내가 불을 안 쓰고 있었구나! 야, 이거 참. 지금 내가 1000벌 데미지가 있죠? 천상의 주먹. 그럼 불로 바꾸자, 이거. 소모도까지 생각을 하면은. 천주의, 뭐였지? 파문이었나? 번개. 천상의 내우로. 사령관을 붕 뜨는 게 조금 그렇긴 하다. 포격. 포격과 새로운 거 풀렸네요. 물리. 너도 불로 갈까? 아니, 넌 불이 필요가 없구나. 아, 이건 이제 생존을 위해서 천벌의 검을 하겠습니다. 도망갈 때 쓰려고. 불 없냐? 어, 불 있죠.
얘까지 진노를 해야 되나? 천둥을 하자 그냥. 천둥이 세니까. 결사대 율법. 율법을 해서 진노 감소로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겠어. 말은 됐습니다. 말까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 분해하겠습니다. 벌써 3만 5천 원 있어? 오늘 죽는구나. 나 엔딩까지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제법이야. 날 죽이다니. 잠깐만. 죽일 수 있지 않냐 너? 아, 그럼 소용이 없네. 내 생각에 적이 온천지 깔려서 되도록이면 도보로 도망가고 깔려서 이제 못 도망갈 정도가 된다. 그러면 천벌의 검으로 힘으로 뚫고 가야 될 것 같다. 군마세도는 클릭하다가 말을 내릴 것 같거든요, 실수로. 클릭 잘못해서? 내 생각에는 걔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야, 개짝 있네? 뭐야, 왜 저거보다 더 많이 주는 거 같냐? 아닌가 그거는? 아, 왜 자꾸 이딴 것만 나와. 아, 됐어. 이걸로 가자. 1레벨 레벨 아주 중요하네. 무기가 다음 게 필요하네. 내가 너무 레벨을 급하게 해서. 왜 이렇게 세냐 이거. 운석! 아, 운석 너무 약해, 인간적으로. 그렇지. 진노가 더 필요해. 빛 속에서 타올라. 이거 불이. 공속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아, 일단 공속하면 좋은 것 같긴 하다. 빨리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번개도. 도망다녀. 왕실 철퇴. 아, 진짜 쓰레기 장비만 있어. 거치대에는. 아, 저런 나오지도 않는, 팔지도 않는 쓰레기 장비만 있어. 빨리 항복하는 게 왜 이렇게 세지? 레이저가 쓰레기였는데? 아, 자꾸 얘가 적으로 보여. 왜 안 죽나고 계속 클릭하는데 아군이었어. 어, 개 뜬금없이 있으니까 생긴 것도 시꺼매가지고 말이야. 여기는 무엇이 있나. 뭐 나왔다가 사라져? 전 지하에 오래 있는 게 싫어요. 머리 위에 하늘과 폐를 가득 채우는 신선한 공기가 그리워요. 즐거워. 뭐야, 멋있잖아. 왜 이렇게 세지? 아, 역시 천줄은 좀 오바였나? 저 갑바 언제 적건데요? 아직까지도 세냐? 49짜린데 소비 감소가 너무 사기야. 전에는 너무 금방 녹아버려서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안 녹기 시작하니까 필요하네. 불 찌꺼기가 때리는 것만큼 딜 들어오는 거 실합니까 이거? 좀 과하군요. 안다는 것 봐라 찌르기. 위험한데?
길을 다 틀어먹고 있네 얘네들이. 안되제 안되제. 야 찌르기 데미지 엄청 늘었다. 나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기록된 여기 왕이죠? 아닌가? 책을 발견했다. 신과 진배 없는 네팔렘이라는 종족과. 아 잠깐만. 그들이 서쪽에 건설. 네팔렘은 신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이었다. 아 네팔렘이 신인 줄 알았구나. 너무 세서.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로라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를 끌. 아직 로라스 필요도 없어. 그지 같은 거. 야 왜 이렇게 나 둥둥 뜨냐? 잠깐만 이거 좀 아닌 거 같은데? 오우 예스 돌아갑니다. 저 건방진 놈들 아이템 맞추고 와야겠는데 이거 좀 센데. 진노야 차올라라. 쿨이라도 돌려라. 공속 증가. 건방지게 말이야. 입구를 틀어먹어. 또 죽숨 나왔네. 일단 돌아갑시다. 돌아가야 해. 힙 500. 아 천주라서 안되겠다. 73,000원 이렇게 애매하게 있을까. 이거 올려봤자 어차피 70이네 뭐 그럼 지금 하는게 난거 아니야. 분해 빨리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내레벨게 없네. 65짜리가 어떻게 된 부분이야. 65까지 풀어놨는데 65짜리가 없어 정작. 어떡할거야 이거. 61까지 밖에 없잖아. 어떡하죠? 없는데 내가. 아 65짜리가 없는데. 나 지금 61짜리 끼고 있어서 불안한데. 무기를 사야 되나 돈 주고? 내놔 봐. 지금까지 수준으로 공격력이 올라가면은 아마 강할 것 같은데. 바하구는 어느 정도 이제 자원 소모 같은 것도 붙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기를 가져. 무기가 올라가면 확세지기 때문에. 아 61짜리밖에 안 파네 이제. 회사 61이야. 야, 뭐야? 61이야. 잠깐만. 일단은 10만 원 왕실 황금. 돈이 필요하긴 하네. 조금만 더 진행하면 되겠다. 아, 방을 다시 파기에는 그렇고요. 이건 디아블로 2에서도 다시 팠죠. 껐다 켰다. 근데 이건 로딩이 좀 있으니까 끄는데도 10초 걸리고. 아 마을에선 괜찮을라나? 레벨업을 하면서 이런 것도 61이냐? 그렇네? 62부터가 잘 안 나오는구나. 데미지 팍팍 올려줘서 난 괜찮을 줄 알았거늘. 와 진노가 거의 안다는 수준이야. 너무 감속 많이 돼서. 보스전 좀 기대되는데 여기서 이러는 거 보니까. 이거 보스라고 더 셀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포격이 별로 안 쎄. 실망이야. 극대화 피해로 들어가는 그거 한번 들어가 보던가 해야겠네. 뭐야? 이제 마법사 인정합니다. 마법사가 됐죠? 역시 마법이 짱이네요. 설마 못 가냐? 너무한다야. 뭐 좀 아닌 듯. 약한 애들은 다행이다. 덩어리였으면 죽었을 텐데.
포탈로 도망가는 게 안 되네. 이제 생각해보니까 도망갈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포탈로 원래 도망가 그게 안 되는구나. 포탈을 여는데 시간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포탈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와 이거 신의 한 수인데. 더 수면제 같잖아. 테러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냥 AOS 게임처럼 돼있으니까. 아 너무 약하다 근데. 고행은 고행이네. 고행을 시키는 게 맞네 나한테. 뭐 좋은 거 주냐? 아 왜 나올 땐 파란색인데 나온 다음 하얀색이 돼. 제 탐방을 받아. 레벨업 금방 한다. 65 찍겠는데 순식간에? 방패 없이도 되게 살만하다. 입고 있었는데 난 방패를 드는 길 떠나는 거 자체를 입고 있었네. 기다려야. 음석 좀 풀리 봐봐. 야 뭐가 뭔 놈이 있길래 저렇게 자꾸 부활을 시키냐? 누가 범인이야? 아 그 뿔 달리는 거 범인이구나. 게임이 너무 단순해서 딱히 뭐 신경 쓰이는 건 없다. 근데 파란 거 나왔네요. 죽고리께 음식이 될지 모르겠는데 파란 거라서 돈 주면 되겠지 뭐. 쓰레기. 아니 곤욕 좀 치르겠구만. 4.8매 탄생시켰다. 이들의 육체는 수렁의 물과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렁에 사는 생명체들의 맹독이 그들의. 아 왜 같은 맵을 자꾸 빙빙 돌게 하는 거야 이놈의 게임은. 땅의 독성 불막 뿌리띠 양심. 양심 그렇게 튼튼하네. 레벨업! 아 뭐야. 아 아깝네 이씨. 이거 디아블로2 처음에 나오는 걔네 같다. 고블린같이 생긴 애들 나오고 인프였나? 그 다음에 부활시키는 나오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색깔도 그렇고. 물론 덩어리 덩치가 많이 커지시긴 했는데 이분들이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런가 보지 뭐. 빵빵한 주머니. 레벨업 하겠다. 여기 있는 애들 다 잡으면은 좋아 좋아. 전멸 폭격룬. 이제 평타는 그이 그냥 있으나 마나. 둔기 전문가 축복받은 망치. 얼마 증가한다고? 20%? 뭐가 있나 좀 보고 싶은데 뭐 나오질 않으니까. 아. 폭격 35% 좋은 것 같긴 한데 폭격을 그냥 아예 쓰지 말까? 폭격이 별로 약한 거 약. 아, 뭐 눈 풀렸으니까 보면 알겠지 뭐. 전멸. 어, 극대화 된다. 이거 써 보면은 아이. 아, 불편하네 이거. 천사의 검. 결사대가 새로운 게 나왔다고? 어, 나 이거 써 볼래. 결사대. 오 데미지 짱쎄. 쟤네 뭐 싸우는 건가? 왜 얘네 적들이 안 넘어오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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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법사야 법사가 지팡이로 찌르는 것 같아. 데미지 차이 너무 심해.
와 너무한다. 이 잠몹 하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오히려 1대1 붙으면 지겠는데? 수필량 때문에? 형사로는? 와 너무하네. 그리고 장비가 너무 안 나와. 이거 뭐 무슨 드랍률 높아진다면서 늦게 잡아서 그런가? 더 안 나오는 것 같다. 야 변신하니까 세긴 하네. 신이대도 엄청 세다. 신이대는 좀 데리고 다녀야겠어. 야 어디가? 아 그렇지. 잠깐만. 아 길이구나. 오 좋아. 뭔가 오래 걸리는데 경험치는 안 들어오고 좀 그렇네. 가성비가 좀 안 좋다. 오늘 엔딩 볼라 그랬는데 늦게 싸워가지고 못 볼 수도 있겠는데. 야 언제 시작했죠? 11시 반에 시작했나? 벌써 1시간 지났네. 아 뭐야. 잠깐만 잠깐만 조금 많으신 것 같다. 극대화 피해 센 것 같네. 어이 뭐야 저거. 어 개징그럽게 생김. 어 개징그럽게 생김. 그래도 베데스다만큼 징그럽진 않구만. 역시 정도를 아는구만. 야 뭐 얘는 왜 이렇게 벌레가 많냐. 흉터집게. 아 딜 너무 안 박힌다. 근데 인간적으로 이거 어 전설 나왔다. 아싸 뭐야. 아 왜 죽었대? 아 잡.. 아 시체 터지는 거 그런 거 있는 건가? 아, 이펙트가 너무 화려해서 못 봤어. 천상의 주먹이 불 이펙트가 있으니까 헷갈려. 전설에서 전설로 넘어가네? 괴짝을 열면.. 괴짝을 열면 증가라고? 아 이제 번개가 필요 없네요 일단은. 번개 뭐 원래 안 쓰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정의를 주는 비에 바로 두 번째 가버렸잖아. 아 이거 땅바닥 열어도 들어가? 와 어쩌마다 괜히 모르겠는데 올라간 거 맞냐? 이것도 들어가? 어 이거 들어가네? 야 개신기하다. 이거 열면은 그냥 적용되네. 야 신박한데? 나처럼 폐지 줍고 다니는, 나처럼 본능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다니는 인간들한테 최고잖아. 운이 나쁜 친구. 본능적 거지 충들한테 200. 야 이거 130이 2.3배라는 거구나. 30% 늘었다는 게 아니라. 좋습니다. 저기 막다른 길이었어? 뭐 좋아? 레벨업 했으니까 만렙 찍겠어? 야 근데 한 스토리에 만렙을 주네. 난 70이라 그래서 60, 70 이래서 레벨업이 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한 20, 30이면은 엔딩 보였구나 싶었는데 레벨업 엄청 잘 시켜줘. 내가 알고 정복자라는 것도 있다는데 이건 만렙 찍으면 올라가나 보죠? 그것까지 해서 데미지가 되나보다. 뭐 아무리 그래도 블리자드인데 만렙 콘텐츠는 재밌게 만들었겠지. 설마 또 닭강정, 양념치킨, 뭐 간장치킨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겠지. 모바일 게임도 아니고. 아니면은 설마 디아블로를 베낀 게 모바일 게임인가? 아 아 정복자로 들어가요? 진짜 항상 만렙이 아닌거네? 어 천주 데미 10%? 아 야 근데 더 약하다. 천주 1%랑 힘 100을 바꿀 순 없지. 아 군중제어 효과 감소 좋네. 뭐야
아들이야? 이제 어디 숨어? 누구 아들이야? 아, 자꾸 이상한 말 한다. 아, 왜 그러냐 요즘? 아들이야. 천사들은 우리가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우리가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악마들은 그런 면에서 융통성이 좀 있지. 아, 뭐야? 이번에는 딸에 이어 자기도 제물로 바쳤네요. 아, 제물로 바친 게 아니라 변신했구나. 와, 충격적이다. 야, 이거 알아낼 수 있긴 한 거야?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선택할 것이다. 너는 그 모습을 못 보고 가겠지만. 그다 이 말이야. 아, 잠깐만, 잠깐만. 내가 죽겠다. 야, 내가 죽겠다. 야,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야, 어쭈 어쭈 어쭈. 제법 하는데, 자식. 아줌마답지 않은 피지컬이야. 아주 훌륭해. 저거 옆으로 피할 수 있을까? 때리고, 때리고. 어, 뒤로 가지네. 나야 뭐 이런 거 전문이지. 지금까지 수십만은 구라고. 수백 개의 게임을 섭렵한 내가 요 정도에 당할 순 없이. 5초 딜! 온다 날아온다. 어디에 오냐, 어디 갔냐? 왜 절로 갔냐? 아, 소환하는구나. 야,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아줌마가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났어. 아, 이거 밟으면 데미지 들어오는 거야. 죽는 게 아니라. 아, 졸라 치사하네. 퍼 나른다. 야, 채워두고 진노. 어, 이거 너무 많이 퍼 나른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어, 야, 와, 이렇게 되는구나. 딜이 좀 부족한데 쟤는? 일단 마을에 가서 한 번만 더 보고 오자. 아, 이거 딜이 좀 부족한데 이제는? 이거는 그냥 노가다 문제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방패로 바꿔야 돼. 그러려면은 방패로 바꾸면서 더 기다리면 잡아야 돼. 아, 솔직히 이거 진노 소모량 생각하면은 그다지 필요 없을 것 같고. 저런 건 한 손보다 무조건 양손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좀 그 시기하다. 아, 피지컬이 아니라 데미지로 잡아야 돼서. 어, 사실 피지컬은 별 상관없거든요. 보니까 방패 들고 그냥 천천히 잡으면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 이 게임은 피지컬이 필요 없는 게임입니다. 내가 보니까 딱 견적이 나왔거든요. 이 게임은 피지컬이랑 아무 관계없어요. 내 생각에 디아블로를 10년 만년에서 디아블로 초고수가 돼도 피지컬이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레벨이 너무 낮아, 무기가. 아, 65까지 풀어놨는데 이 레벨 이렇게 낮으면 어떡해. 기존 새로운 거 풀렸냐? 와, 이거 완전 이렇게 들어가네. 양손 도검. 야, 이거 이렇게 들어가냐? 와, 이거 근데 데미지가 400밖에 차이 안 나? 만렙 찍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전복자도 있다 그러고. 무용력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은 3000까지 나오는 거네. 야, 근데 그래도 별로 안 센데 그러면은. 아, 얘가 무용력이 2000이 들어갔는데. 아, 저기다가 무용력이 또 들어가서 2000이 된 거구나. 아, 그렇네. 그러면은 4000까지 나오는 거네. 70레벨 거는. 아, 그런데 요그랩 감소가 있었죠? 그럼 뭘 해야 될까? 나는 역시 도끼가 좋은데? 양손 도끼 가죠. 나와라. 좋은 거 좀 나와라. 3000?
잘 나온 것 같네 나름. 여기다 달죠. 부여를 달아서. 부여가 아니라 그 뭐였지? 연한? 마부하고 요구치가 여기 있네. 야 너무 비싸다. 야 오화 당뇨 필요 없잖아. 기절 확률 좋다. 야 아 다시 교체하려면 돈 들어가네. 그러면은 사냥을 좀 하죠. 적생에도 달죠 뭐. 이거 기절로 했으니까. 오한은 뭔지 모르고. 오한이 뭐예요 그때. 나 오한이 뭔지도 안 써있어 이 게임은. 게임이 골 때려. 아무것도 안 써있어. 그냥 오한 몇 프로래. 오한이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뭔 능력인지도 몰라 오한이. 근데 그 애벌레 소환하는 거, 그거 내가 몸을 굴쳐서 죽는 게 터치 판정으로 들어가면은 오히려 포션처럼 쓸 수 있겠다. 그렇게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세냐. 방어구도 맞춰야겠어 여기서 올라면은. 뭐야 장판이에요? 돌무더기 보고. 혹시 모르고 스스로 갈 수 있으니까 빼고. 이게 좋은 걸 주고 그러냐? 기분 나쁘게. 아 잠깐 저거 써야겠는데? 진짜로? 방패나 하나 얻어가면 되겠다. 그치, 방어구도 제작이 되니까 방패도 만들어버리죠 그냥. 성전사로 갈아타야겠어. 방어구도 만들려면 돈이 또 필요하네. 단 게임이구만 아주. 야 이거 두 개 올렸다고 말이야. 바코드 게임으로 바꿔버리고 말이야. 원래 바코드였던 것 같긴 하지만. 이 많은 피해 존재를 불러내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얼마 벌었지 지금? 2만 원? 아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일단 뭐 가죠. 이제 엔딩이니까 열심히 합시다. 엔딩인데 너무 쉽게 보면 그렇고 솔직히 디아블로 너무 쉽게 잡아서 약간 좀 그렇거든요? 빈정... 약간 빈정 상하거든요. 디아블로는 좀 버텨줬어야 되는데 너무 했어 얘네. 난 디아블로 그럴 줄 몰랐는데 아무리 처음 하는 사람 용이라 그래도 그렇지 너무하잖아. 근데 사실 이런 걸 난 원하긴 했어요. 지금 너무 바코드 게임이 되긴 했는데 이런 걸 원하긴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제 파밍하면서 하는 거 이게 디아블로의 참맛이지. 그냥 길바닥에서 죽은 걸로 다 때려죽이고 다니면 그게 무슨 디아블로야. 지금까지 너무 강했어요. 이게 오히려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게 딱 디아블로 2 난이도. 2도 이것보다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듀리에를 생각하면은 너무 낮게 잡아놨어. 기본 난이도가 싸워 신이대. 신이대가 데미지를 받아주는구나. 나는 쟤는 그냥 딜만 놓는 줄 알았는데 데미지 엄청 세. 거기다가 내가 때리는 거 5배야. 아 저 새끼 뭐야. 레벨업도 하게 생겼다 이러다. 아 이거 판매되나? 아 1200이네 그냥 기본. 야 요술사 안 죽냐 너는? 나 너 죽는 꼴 한 번도 못 본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나보다 더 잘 버틴다. 죽숨 나왔다. 이거 죽숨이 여러 개가 필요한가요? 바로 모르겠는데? 전설 아이템 같은 거에 필요한 건가? 일단 이거는 쓰는 걸로 하고 방패나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돈이랑 나머지 판매를 합시다. 당장은 돈이 급하니까. 엄청 많이 필요해요. 아 그래요? 한장 하다보면 스토리 보다보면 몇 개 나올 것 같긴 하네요. 뭐 무기를 만들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레벨업 하나 딱 하면서 레벨업으로 상승하는 폭으로 감당이 안 된다. 무기의 시너지가 너무 좋아서 딱 디아블로지.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역시 캐릭터가 강한 걸 좋아하거든요. 무기보다 무기는 나뭇가지를 들더라도 강력한 그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폭 진짜 약하다. 저기 100% 극대화된 데미지야? 야, 찌득이 80만 됐어. 폐지 한번 죽었다고. 참나 이거 이게 없으니까 불전에서 너무 약해. 바닥을 죽어야지 센데. 흉매가 뭐 온천진 있냐? 102마리. 어, 좋습니다. 준 건 없네요, 딱히. 어디 보자. 데미 3300이면 나 별로 만족이 안 되는데. 아무 생각. 방패가 필요하다. 신전이요? 근데 신전으로 넘을 데미지가 아니라서 데미지를 완전히 올려놔야지 내 생각에는 매끄럽게 잡을 것 같거든요? 억지로 잡는 거는 솔직히 다 가능한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다음 진행을 생각하면은 죽을 거 없나? 저걸 잡고도 아드리아를 잡고도 이제 뭐 말티에를 잡고 그래야 될 텐데 아이고 요술사 죽었어. 어디 갔어? 죽으면은 그냥 없어지나요? 그러게요. 몇 번 가겠네요. 극대확률 증가, 방어도 증가. 아, 방어력. 아, 부활해? 아, 부활했네요? 방어력 복구인 사이에? 아, 너무 쉽게 잡았다. 돈도 쓰고 그래야 저런 애한테. 돈 쓸 일이 별로 없다. 무기도 61짜리라서 나갔다 들어와야지 좀 내 레벨에 맞게 쟁이 되어있을라나? 기절도 들어가겠지 보스한테? 그러니까 이제 확률이 좀 낮은 거겠지? 얼마야? 41,000원? 팔아보죠 이제. 너무 레벨업도 했겠다? 상점에서 판매를 하고 방패를 뭐 만들던가 해서 쓰겠습니다. 돕게 되어 기쁩니다. 이거 교체하는 게 아니... 내 레벨에 맞게 쟁이 됐네? 3,000원이네? 이거 비싸네. 27원이고 판매하자. 이렇게 판매하는 건가? 오케이 47,000원 근데 100밖에 차이 안나네요 저건 또. 뭔가 죽일 일 없어요? 애매하네. 야, 여태까지 데미지가 내가 800에서 막 2배씩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2300으로 정착을 한건데 600인가 800에서 확 올라가는 폭이 낮아졌어. 내 생각에는 60레벨이 풀릴 60레벨 기준으로 이제 전설템 보고 파밍한 사람들의 스펙에 맞춰서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조금 그렇구만. 아슬 방패가 낫겠는데 살 거면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 오빠가 늘 하던 말이죠. 아마존의 여유. 방패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냥. 70레벨 걸로. 레벨업을 해서 해도 될 것 같네. 아 한꺼번에 하라고? 아 이 기능이 추가가 된 거구나. 편하게 하라고? 자 봅시다. 일단은 방패요. 방패가 여기 있긴 하냐? 여기 있네. 승천의 방패 만듭시다. 아싸리 여러 개 만들어버릴까? 극대화 확률 활력. 아 필요 없죠? 하나 더. 만든 거 6,000원에 팔리네. 소모량 감소. 괜찮네. 소모량 감소 7%면은 번개 저항. 일단은 저거 팔고 첫 번째 거를 자금 마련을 좀 합시다. 뭐냐? 솔직히
아직도 장사가 된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러게 말이다. 장사가 된다는 게 신기하네. 방어구도 아예 맞추죠. 방어구 솔직히 맞출 게 없는데 61짜리로 나오죠 아이템 어차피. 그럼 제일 약한 걸로, 제일 안 맞는 걸로 합시다. 안 맞는 걸로. 하늘의 분도 안 쓰잖아요. 어깨를 합시다. 근데 이게 디아블로지. 이렇게 이제 못 깰 때 좀 연구해서 깨는 거. 그냥 가면 다 죽어버리니까 뭐 디아블로를 하는 건지 이게 뭘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안 돼. 힘 달려 있어야지. 천벌의 검? 괜찮네? 괜찮네 이거? 천벌의 검? 이거? 이거는 판매? 얼마야? 5,600원? 판매하고 한번 돌립시다. 못 돌리는구나 지금도. 아 보석도 돈 받네. 이거 팔자. 어차피 입술 모양 나올 거 아니야. 아, 입, 앞으로는 보석 업그레이드 돈을 쓴 게 아쉽네. 저렇게 팔아버릴 거면은. 도끼 먼저. 모르거나 도끼지. 아 맞다 이거 하나만 되지? 아 됐어. 아씨 짜증나네 이거. 취소 안 되냐? 그럼 좀 낫네. 아 그냥 하나 만들자 그러면은 아싸리. 아저도 언젠가는 되겠죠 뭐. 난 믿습니다. 왜 다 열려있냐 갑자기. 마늘창은 뭐야? 와 이런 것도 있어? 창 좋지만 일단 도끼 끼죠. 아주 재료도 많고 뭔가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요? 피해 820, 피해 5%, 공속 5%, 대기시간 감소. 대기시간 감소 별로 쓸일 없을 것 같은데? 아 2900이 뭐니? 아이씨. 3000이 뭐냐? 야, 아 이럴 거야? 3100이 뭐야? 그렇지! 어, 근데 힘이 안 붙어 있네? 어차피 나는 끝까지 할 것 같지도 않고 여기서 재료를 다 소진해도 될 것 같아. 니한테 몰빵을 넣어도. 아, 처음 게 진짜 잘 나왔던 거구나. 하나도 안 나왔네? 8%. 아 원래 피해가 5%가 최대가 아니구나. 적중 생명력, 경험치, 감속 확률. 이거는 생명력을 하면 생명력을 가져가고 싶은데. 이걸로 이걸 일단 킵해놓고 얘도 좀 얘 좋거든요 내가 보니까. 근데 처치시 생명력이 제일 나는 좀 그런 것 같고 붕 떠있는 것 같고. 여기서 갈아준다면은 여기서 감속을? 예언에서 말하는 영웅은 좀 더 최대호비 지금 감속을 가는 게 나은 것 같죠? 힘이 지금 풀이 맥스가 붙었네 힘이. 어 여기서 감속을 가는 게 나은 것 같네. 아 경치는 먹을 겁니다. 경치는 거의 맥스가 함께 붙었고 경험치는 그냥 먹을 거기 때문에. 아 경험치가 효율이 좀 안 좋나요? 한 마리 잡는데 경험치 얼마 주죠? 나 경험치를 모르겠어. 경험치를 갈아야 돼요? 감속이 너무 적게 붙었는데 그럼 이걸로 할까? 생명력이 7000이 회복된다. 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짜잘한 거 많으니까. 뭐 한국어로 말하세요. 아무리 급한 건 알겠는데 인류인 걸 포기하지 맙시다.
경험치로 이거 경험치 가는 게 나을 것 같네. 그러면 아싸리 겸치를 갈아야겠다. 겸치를 갈고 이거를 하죠. 활력 붙어있긴 한데 이렇게 갑시다. 엄청나게 나왔네 이것저것. 몇 개야? 다섯 개, 열 개네. 따로는 뭐 없죠.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데미체가 너무 심하다. 근데 3522를 해야겠네. 어차피 나중에 뭐 아이템을 내가 사더라도, 사던가 뭐 드랍을 먹더라도 당장 쓸 건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건 할 수 없어. 쭉 불러보십시오. 뭐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한번 갈아주죠. 이걸로 경험치를 가자. 기절 확률을 달자. 달고. 아 너무 안 나온다. 70레벨 찍으면 되긴 하는데 60일 맞아. 이거 왜 이렇게 좋은 거 같지 나는? 일단 방패도 써야 되고 쓸 게 많네. 일단은 70레벨을 목표로 가자 그러면은. 랩업이 낫겠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저거 맞추는 건 좀 그렇고. 레벨업 감소를 달라니. 이렇게 안 나올 이 잘 나오니까 달라 그런 줄 알았죠 여러분. 이걸로 먹죠. 이걸로 먹고 레벨업을 먹고 그 다음에 고행으로 갑시다. 세 방을 캐서 돌아가서 사냥을 하면 되니까. 뭐 돈 없으니까 볼 것도 없고. 저거는 여기서부터요? 근데 차이 안 난다 딱. 고행이랑. 예스. 방패 나왔네? 지금 쓸 방패인가? 힘만 붙어있으면 쓴다 진짜. 활력이야? 참나 이거. 진노가 부족해. 진노가 더 필요해. 확실히 좀 빨리 죽이는 그런 감이 있긴 하네. 뭐야 신발 활력 충망 됐고. 마법사 아니야 완전. 오늘 엔딩 못 보고 다음에 보겠는데. 딱 예쁘게 각을 세워서. 근데 아드리아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좀 고생을 시켜줘야지. 이게 정상이지. 딱 디아블로2야 고행이 딱 디아블로2였어 딱 밸런스가 지금 내 생각에는 캐릭터가 좀 확장팩 캐릭터라서 조금 세고 뭐 게임이 좀 이제 나온지 오래됐으니까 여러 상향을 먹어서 좀 상대적으로 센 것까지 계산을 해서 지금 이 고행이 딱 지금 단위지만 고행이 딱 이제 디아블로2 단위도 라고 생각을 합니다. 130% 너무 높게 올라간다. 이거 변신할 필요도 없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진노가 모자라. 130% 너무 심한데? 근데 고행에서 죽은 건 어쩔 수가 없는 게 내가 스펙이 안 나온 상태로 간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권장 스펙보다 이것보다 낫거든요. 제가 전설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그쵸? 이것도 지금 상위 운행입니다. 그것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한 거기 때문에. 왜 문 앞에 대기하고 있냐? 기분 나쁘게. 후원. 아이템 더 잘 나오는 것 같다?
노란 애 있다. 노란 애. 잠깐 뭔가 좀 이상한데. 야야야 문 열어봐. 잠깐 야 문 열어봐. 야 직선 아니잖아. 아 너무하네 진짜. 부활. 피해 반사 벽생성. 아 저거 벽생성이 저런 뜻이구나. 뭐 이런 미친 게임이 다 있냐. 나 이거 로그라이크 모바일 게임도 아니고 뭐가 이래. 야, 그리고 파란색 준 거야 지금? 아 독하네 진짜. 가시피 1500 번개 기술로 주는 피해 증가. 야 이런 번개 따따따 아니네. 허리가 바뀌었지. 번개 필요 없네 그러면. 아 번개 좋은 거 같긴 한데 좀 그렇다. 자원 소모량 감소 되게 좋네. 어, 번개를 지금 쓰는 게 없으니까. 왜냐면 불을 써야지 이게 소비량 감소가 되거든요. 어. 소비량 감소가 난 것 같아 11%보다 공속도 충분히 되고. 아 나 60% 되면 물약 쓰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순사를 당해버렸냐. 한 큐는 너무하지. 이거 보면 지금 단계에서 내가 안 맞긴 한다. 아이템을 더 먹고 들어갔어야 됐어. 아니면 방어 방패를 들던가. 이구만? 아드리안 여기서 자꾸 가죠? 왜냐면 이 맵을 다시 돌아야 되니까. 정복자 레벨도 한번 봐야죠. 이 게임을 이제 플레이하는 사람으로서 정복자가 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만렙 이상 가겠네. 52 달인이 딱 적당하다 지금 스펙으로. 뜸살 당하는 건 얘나 똑같네 뭐. 지금이나 디아블로는 이렇게 되면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 그 하드코어가 난이도를 낮게 해서 그냥 노가다를 하면 되잖아. 하드코어를 하는 의미가 없네. 고수까지는 절대 안 죽을 거 아니야. 원래는 고수까지 있다가 지금 추가를 한 거에서 달인 그런 거를? 어, 원래 그럼 원래 낮게 잡은 거네. 원래 고수 자체를. 아니면은 지금 패치가 많이 돼서 캐터가 세진 것 뿐이지 원래 고수 단계가 이제 딱 이제 투 정도의 난이도였다던가. 어려워서 죽는다기보다는 게임하다 졸았죠. 끔찍하다. 끔찍해. 일단은 오늘 제가 엠포리어 워리어스 디펜스 게임을 돌리던 거를 지금 내려놨기 때문에 별무석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플레이했었지만 내려놨기 때문에 디아블로 노가다를 또 하게 될 거 같거든요. 10년째로 주말은. 아직 안 죽겠고. 저긴 또 못 때리는구나. 97. 금방 간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더러워. 독한 새끼들 저거. 기운이 나네. 서 있기만 하면 아주 발에 불 지르고 난리를 치는구만. 어떻게 똑같이 생긴 애 저렇게 좁은 데 다 집어넣었냐?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스타크래프트 유즈맵도 아니고 말이야. 허리 멜빵. 나는 DLC에서 막 올려주길래 조금 더 올려줄 줄 알았어요. 어,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죠? 지금 로스트아크 지금 템레벨 막 올리고 있잖아요? 어 열심히 지금 막 모코코 씨암 모으고 뭐야 또 그거 모코코 씨암 말고 또 뭐 있죠? 그 섬의 마음 모으고 지금 아이템 레벨 막 올리고 있잖아요? 저거 지금 게임 인기 없어서 서버 통합하고 지금 난리 났죠? 저거
게임 살리려면은 스토리 풀어야 되거든요? 스토리 풀리면은 여태까지 노가다에서 몇 달 동안 아이템 막 서로 막 레이드하면 싸워가면서 이 새끼 컨트롤 못하네 막 하면 싸워가던 사람들 진짜 다 바로 이제 공중분해 되는 거거든요. 아 이거 내 거 아니네. 강력수도 꺼네. 바로 이제 스토리 풀리면 스토리에서 무기 레벨 높은 아이템 막 커줄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딱 그 느낌입니다. 지금 60레벨 그 이 확장팩 나오기 전에 노가다한 사람들의 레벨을 아이템 두 개 분으로 전부 해버렸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상점에서 산 창이 지금 23,000원인데 5만원 주고 내 생각에는 이 2,300의 데미지를 올리는 것도 힘들었을 거야. 60레벨 그 만들 때는 상점템도 되게 많긴 하다. 그냥 50마리 그냥 기본으로 들어오네. 역시 핵앤슬래시 게임은 늦게 한 사람이 승자입니다. 늦게 한 사람이 승자야. 메인 스토리 다 풀린 다음에 풀리건 언제 풀리던 일찍 한 사람이 손해야. 시간을 버리게 만들어. 이거 그냥 먹는 죽쪽 다음 게 나오는 거구나. 안 한 사람이 답이다. 아 그건 좀 과한가? 지금 저는 스토리 한번 보고 빠졌고 슈사이 한번 보고 빠졌거든요? 만약에 다음 스토리 풀리고 내가 다음 풀렸네? 한번 해볼까 하고 다시 이제 노가다 하나도 안 한 캐릭터로 들어가서 한다 그러면 아마 다 똑같을 겁니다. 노가다 여태까지 한 사람들이랑 스토리점 거의 비슷할 거예요. 기본 자본의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드랍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는 진짜 허무하겠다. 힘들게 진짜 옛날에 디아는 그것도 이제 현질도 있잖아요. 힘들게 아이템 다 모아놨더니 다음 확장팩 사서 아이템 막 몇십만원에 사고 해서 최강 아이템 사놨더니 몇만원짜리 확장팩 사서 길바닥에 좋은 아이템이 더 쎄. 딱 그건데 공포구만 아주. 와 1800 양손 왜이렇게 강력술사건 약한 것 같지? 착각인가? 강력술사건은 뭔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것 같은데? 지능무기라 그런가? 딱 사냥하기 좋다. 노가리 까면서 나처럼 말 많은 사람이 딱 좋아할 만한 게임이거든요. 이게 이거지. 야 근데 내가 데미지가 6배로 올랐는데 네, 지금 데미지 6배로 올려왔거든. 오늘 켰을 때가 저 어제 28,000에서 지금 12만 된 건데 12만이 돼서 밸런스가 맞나보다. 고행도 사냥이 되고 그런 거 같죠? 참나 이거 웃긴다 되게. 그럼 전에 그 기준으로는 데미지는 진짜 아예 안 바뀌었다는 거네? 왔으면 12만 되기 전에 왔으면은 내 생각에 이거는 솔직히 고수였으면은 28,000이어도 꽤 잡았거든요? 지금 녹는 거 보니까 5배 정도 차이 나나 보다. 고수랑 달인이랑 스펙이 정확히 예 정확히 한 5배 차이 나나봐요. 고수랑 달인이랑 공중력이 생명력이나 방어력 그런 게 종합을 따지면은 야, 150마리 처음 잡는다. 2.7배. 아 이거 타고 됐었구나. 자, 대전당 뭐야 이제 어디 숨어 있는지 보자 말티. 대사 바뀌었냐? 아들이야. 천사들은 우리가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진짜 바코드 게임이네. 이거 봤죠? 넘깁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다리니까 잡히지 않을까? 딱 이제 데미지에 맞는 난이도가 이건 것 같고 이제 이것보다 약간 방어력 같은 거 계산하면 더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되겠지 뭐. 더인 거 맞구나. 야 세구나. 저거 보기보다 범위가 짧다. 찌르기는 좀 약하고. 아 그만둬라. 물 빨고 있을 때 좀 때리고 빈 거 때릴 때 뒤에서 때리고. 아 뭐야 이거 장판이야? 오우 야
아 데미지 너무 안 박히니까 짜증난다 진짜. 아 옆은 닿는구나. 신이대한테 몸을 대게 하고. 아 신이대가 타겟팅이 안되네 이거는. 폭피네 그냥. 아 피 저걸 쓰는구나 얘가 웅덩이를. 이거 인간적으로 터져야 돼 때리면은. 나 이거 너무 안 달아. 밟자 밟자 밟고 물량 먹자. 좋아. 와 찌르는 게 100만이 나네. 아, 가자 얘들아 가자 가자. 강철라도 해야겠어. 와 들어오는 거 봐라. 저거 뭘 젠데 있냐? 안 돼 있네. 먹으러 가자. 야 폭비야 폭 야 폭비야 폭비. 뭘 아 반대쪽 대각선에 하나 있구나. 먹어 그럼. 내려왔지. 밟아 밟아 밟아.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먹고 때리고 때리고 밟아 밟아 밟아. 아 데미지 너무 안 들어가네 이거는. 밟고 밟아 다 밟아 세 개 밟아 세 개 밟고. 아 네 개 밟아. 밟고 밟고 물량 먹고 여기서 좀 하다가 먹고 싸우면 되겠는데. 맞고 돌아서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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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가고. 아 패턴은 단순해 또. 대각선으로 가야 되나? 아 이거 위험한데? 어우 야 어우 야 어우 야 이거 옥조 피하게 하냐? 아 야 먹으라고 이씨. 아냐?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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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여기 있는 거 다 밟아. 다 밟고 먹고 회전하고 저거 잡고. 어, 끝난 거 아니야? 아직 아니구나. 잠깐만. 아 진짜 이럴 거니? 이러지 말자 우리. 이러지 말자고. 어떻게 그렇게 환상적인 턴을 돌아. 죽어라. 이제 죽을 때 됐지? 안 됐니 아직? 안 돼. 안 됐구나 아직. 된 줄 알았진 않은. 그치. 아 이거는 길이 부족하다. 디아블로님이 돌아오신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 언제 기웠대? 그분은 언제나 방법을 찾아내시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고행이었음 정말이 아니라 고행이었음 딜이 안 박혀서 못했을 겁니다. 딜이 안 박혀. 딜이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선택지가 없어. 정의를 주는 비에. 아드리아는 죽기 전 혼돈계의 형상을 불러냈습니다. 그녀는 말티엘을 찾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말티엘은 혼돈계의 말티엘 있다. 너무 막 찍는 거 아니냐? 애벌레 있네. 그럼 뭐 이제 돌아가면 되나? 또 TDL이야? 이번 퀘스트 클리어로 바뀌었다. 판매하고. 아 돌릴 거 없잖아 이제. 방어구나. 방어구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방어구 만들 것도 없지. 아이템 다 나왔는데 뭐 해야 되냐? 갈자 일단은. 아니야 아니야 이거면 이것까지 다 갈리는구나. 이걸 갈아야 되는구나. 9만원
10만원이 10만원이 안되는구만. 너는 되냐? 너는 지존 찍었지 이미. 찍었네. 저것만 찍으면 되네. TDL과 대화하라. 갑시다. 원래는 10등급이 지존이었나보다 그러면은. 원래는 우리 친구 말티엘 혼돈계에 있는 모양이다. 분명 혼돈의 요새로 갔을 겁니다. 거기서라면 언제까지든 버틸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똑똑하군요. 우리 발을 묶어놓고 자기 힘을 키우겠다는 속셈입니다. 혼돈계로 가려면 뒤높은 천상을 통과해야 합니다. 바로 출발하지요. 이번엔 하수도로 가는 게 아닙니까? 비꼬는 것 봐. 비꼴만 해, 솔직히 인정해. 아이템 맞출 거 없겠지? 갑시다. 아예 70 찍죠. 이게 무슨 일이지? 또 털려 있냐 현상계? 아 이 새끼가 어디서 잘 잡았어? 여제 라미엘? 웃기고 있네. 숨졌구요.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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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깔끔. 뭐야. 아 나한테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우릴 공격해 저거. 어디 보자. 이제 뭐야 68이야? 목걸이네. 야 목걸이 오랜만에 본다. 화염 기술 추가 데미지. 화염 기술 추가 데미지 좋죠? 지금 화염 기술 쓰고 있으니까. 힘이 떨어지긴 하는데 공소 극대화 확률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아 이거는 재사용 대기 시간이 너무 좋다. 아 아니 아니 재사용이 아니지 소비량 감소지. 그러면 확률 낮겠는데. 이속 필요 없지? 몰랐네요. 원거리 받는 피해 4%. 이걸로 가죠.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려요. 야, 극대화 피해 40%. 뭘 이런 걸 다. 폭격이야? 아, 이거밖에 올라갈 게 없다, 야. 화염 피해를 줍니다. 필요 없잖아. 바위돌로 폭격해서 한 번에 피해를 준다. 야, 이건 멋있네. 처음 고정한 대상에게 피해를 준다. 네, 이대로 가죠. 야, 임페리오스 아직도 이래? 창 아직도 부러져 있어? 아니, 안 부러진 건가? 아, 고쳤구나. 그러니 너에게 맡기게. 네팔 온돈길이 오구나. 전쟁의 길로 가기. 영상 봐야 되거든요 이번에. 각 세우려면은 일단 빠르게 클리어하고 뭐 나중에 고행을 깨던가 하겠습니다. 어차피 언젠가 깰 것 같습니다. 꼴을 보니까 주말에 깨던가 할게요. 말티엘은 내가 혼돈계에 오는 걸 막으려 했다. 내가 놈의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인 모양이다. 이제 난 이 황해를 가로지를 것이다. 천사와 악마의 격전이 남긴 폐허를 지나. 적어도 어딘가에 혼돈의 요새가 있다. 죽음의 천사가 날 기다린다. 할목장가. 왜 자꾸 이딴 것만 주냐 기분 나쁘게. 악마랑 천사 다 죽어있네. 일단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가자. 죽은 악마. 11시 반에 켰으니까 아직 남았거든요. 금방 볼 것 같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공성 기지가 있다. 엔딩 보겠는데 오늘? 아 오면 알려주겠다고? 가져 빨리. 이거 좀 잡고 가면 안 되냐? 왜 그냥 혼자 지만 날아갔냐? 나도 저기 안고 날아가던가 개 같은 거. 뭐가 이렇게 많냐? 뭐가 이렇게 많았냐? 개세네. 가장 무서운 병사라 할 수. 전쟁의 신이한 이들은 혼돈의 요새를 둘러싼 늦게 와서 날려버리고 가는 거 보소. 이미 옛날에 끝났는데 아직 혼돈계에 남아 있다. 지금 혼돈 번쩍이는 불침번. 아직 전장에 들어선 천사들 위협하고. 시대 잡어. 시대원 믿겠어. 마법사 모자야? 왜 이래 진짜 나한테. 왜 마법사 모자야? 데미 방어에 천이잖아 저거. 혼돈계는 광대하고 무질서한 세계. 많은 악마들이 그 전역에. 브레스 맞아도 별로 안 아프다. 보석을 잘 박아서 그런가? 전쟁 승은 약탈자. 천사로 진노가 그렇게 든든하네. 전장에 남은 천사들의 기지를 약탈하는 데 열중. 악마 중에 매우 강한 축에 속하지는 않은. 보화라 음흉 싸움 보가. 와 뭐지 나올라나 보다. 어, 그치? 내려오기 전에 출연시키는구만. 가지 말고 좀 싸우면서 가자. 어차피 씨 한 20m 이동할 거면서 뭐하러 날아가는 거야 저 새끼는. 어? 뭐 지금 한층 이동하던가 한 200m 이동하면 돼. 200m는 아니야. 한 1km 이동하면 돼. 이해하겠는데 왜 날아 있는 거야? 진짜 어디 있는 거야? 하늘 떠 있는 거야 그냥? 다부진벽 활력과 원소저항 최대진노. 필요 없는 것만 나왔네요. 당신 필요 없잖아. 열성 갑니다. 여러분 40%네? 좋아 좋아. 데미지 95,000. 왜 이렇게 떨어지냐? 아 속도가 올라가는데 됐어. 드디어 이제 방패도 들었습니다. 아 데미지 반감했어. 아 아 이게 정상적인 사냥이었던 건가 설마? 이 속도가? 지금까지 양손 무기 썼기 때문에 잡았던 거였나? 나도 죽을 것 같지가 않네. 야 너무 한단다 인간적으로. 야. 나 이거 너무 심했네. 딱 돼. 벨페고르? 뭐 이름 있어 보이는 놈 나왔다 야. 힘이 빠진다. 힘이 빠진다. 힘이 너무 빠진다 야. 잠깐만 기다려라. 방패 들었는데 이러면 어떡하냐. 방패 아니었으면은 죽여서 이미 잡았을 텐데 몇 마리. 좀 심했네 이거야. 그만 내리쳐. 데미지 너무 안 나오잖아. 분석. 분석 데미지 저게 뭐니? 아 딜 너무. 아 야. 아까. 아, 참, 이거. 데미지 반토막이었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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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기다려야. 진작 이렇게 할 거. 공성룬. 뭐? 공성룬? 공성룬이 뭐야? 뭐 됐어. 먹었으면 됐어. 호화 찬란. 어, 좋은데. 아. 이게 쓰리냐 게임이. 아, 뭐야 얘는. 야, 이것도 이 정도면은 너무 심각하긴 하다. 데미지 심하네. 얘네 선 넘네 진짜. 날래 날래 갑시다. 야, 안 나오냐? 임페 안 나오니? 당연히 나올 줄 알았지. 뭐야? 어찌된 부분이야? 진노가 더 필요해. 좋아 좋아. 여긴 나 보고만 자식 저거. 동굴 부분이 여기였구나. 이게 이렇게 넓은 거야 그러면은? 얌전하게 공손하게 서 있네. 요새물을 돌파하는 적의 필요. 하지만 공성 룬이 없으니 공성 주는 아무자리도 쓸모가 없다. 하나는 지금 네가 갖고 있지만 두 개가 더 있다. 저 밑에 전장어딘가 그것을 소지한 악마와 함께 같이 있을 것이다. 룬을 입수한 다음에는 공성주로 가라. 말해둘 것이 있다. 네가 말기에 관계에서 개색! 개색! 그건 너무 큰 바람이겠죠. 어, 이거 혹시 성기사도 쌍수 되나요? 양손 무기 쓸 수 있나요? 쌍수 무기? 잠깐만요. 어... 아님 말고요. 잠깐만 제 방송에다가 좋아요 좀 찍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가 제게 거대한 파워가 됩니다. 제게 거... 됐다. 뭔 놈이 뭔 도자? 아, 이런 걸 누가 쓰냐. 가자. 파란 거는 왜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파란 아이템은 왜 있는 건지. 어차피 노란 것도 이렇게 자주 뜨고 성능도 좋은데. 노란 거만 나오지. 나는 새 세상을 보았다. 비멸자의 눈으로 보고 있자니 환상이 아닌가 싶었죠. 고대 전장이 뭐야. 여기까지 기어들어왔어 케인은? 여기다 가방 버리고 갔잖아. 신놈 아니냐 진짜? 저러니까 죽는 거야. 잘 죽였네. 길잃은 전사. 진노가 부족해. 뭐냐 이거는? 오징어냐? 이리와 오징어. 이리와 오징어. 징어 녀석. 여기 어디야? 아 여기서 해소하는 건가 보다. 아니네? 아니잖아. 물을 방금 부순 것 같은데? 부순 안 되는 거를? 착각이겠지? 즐거웠다. 아, 바위가 떨어지는 거구나. 뭔가 했네.
야 이건 이펙트를 보여줘도 이렇게 뜬금없어 보이냐 게임이. 너무 많이 나왔어 아이템이. 왕성한 새끼줄. 어 뭐야? 잠깐만 타임. 아주 자연스럽게 기어들어오네. 이거 뭐야 말미잘이었어? 하카잘? 레카잘? 이름 좀 봐라. 아 제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꼬꼬마들 뭐야 이거. 어우 다음 하카잘. 뭐야 얘는 왜 풀피야 건방지게. 근데 왜 아무것도 안 줬냐 하카잘. 카잘이 다 같이 죽여야지 주는건가? 상자에서 나오는걸 풀치는건가? 얘 노란색인데? 개치사하다. 이렇게 치사할 수가 있냐 어떻게. 왜 이렇게 든든하냐? 필요해. 나왔다. 분명한 리돗. 아 이게 뭐야? 어 잠깐만요 비키세요. 문턱이나 쳐먹으세요. 아. 아 북한 놈들. 어우 야 비놈이 3개야? 야 이거 슬슬 갈아타야겠는데? 아 근데 너무 좋다 저거 진짜 인간적으로 저거 외투. 아씨 구살자는 뭐냐? 아 별로네. 2500 68레벨 쓰레기죠? 힘이 없죠? 아 개고민되네. 이제 해방될까 이 화염의 속박으로부터. 홈 3개인데 야 뭐 할 수 있지? 갑바면은? 기타죠? 저항 3개 박을 수 있네? 그리고 저항 3개 받으면 힘이 3%가 올라가네? 아니 61짜리잖아 어 걸러. 이렇게 소중하게 입어온 갑주를 여기서 손절할 순 없어. 분해. 여기까지만 하고. 아 개구민데. 아 개구민데. 아니야 이거는 걸러. 어 늦었어 이미. 내 마음은 떠났어.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지존 반지 지존 목걸이 가능. 10만원만 더 있으면 된다. 지존 반지랑 지존 목걸이래. 개웃겨. 지존이네 지존 쌍지존이네. 아직까지 화염 22%에 30% 감소는 걸을 수가 없구나. 2레벨 남았다. 10만원과 동시에 한꺼번에 해줄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여기 퀘스트 깨버렸습니다. 상자 있다. 아 왜 기껏 다 판매하고 오니까 주고 난리냐 기분 나쁘게. 오 이제 기본이 2300이네 그냥 길바닥에 나온 것도. 그래 이게 정상이지. 보석으로 만드는 거였나? 반지랑 목걸이가? 아, 뭘 자꾸 어디서 저런 거 던지는 거야?
동구같이 생겨가지고. 와 뭐냐 이거는? 징그럽게 생겼네. 와 이거 뭐야? 아 폭탄이구나. 아 아니 무슨 개뜬금없이 이런 폭탄이 있어? 아유 개 어이없네. 판타지인데 갑자기 SF 폭탄이 나오면 어떡해? 미친 거 아닙니까? 아 너무하네 진짜. 아, 그만 때려. 졸라 아파. 우리 역해도 지능 무기를 하나 주고 싶은데 여태까지 열심히 따라다녔으니까 법리장도 왜 골드를 1원씩 주죠? 이거 무슨 개짓거리죠? 개짜증나는데? 어떻게 된 부분이죠? 쟤는 뭐 골렘 같이 생긴 게 순간 이동을 하고 달리냐? 놈들. 야, 자꾸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그렇게 많은 게 뭐야? 왜 구멍 다니? 아, 제가 얘야? 그렇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야, 개신기하다. 변신했어 막. 집이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근데? 잡았고, 두 잡았고. 지금 하나 잡으니까 더 큰 게 나오지. 세 개 방랑잔 뭐야? 방랑이나 하라 이 말이야. 아, 나한테 해코지 하지 말고. 아우, 이거 아직도 안 죽었어? 어우, 야. 아, 뭐 새로운 게 자꾸 나와. 아,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어우. 죽음의 숨결 반란. 아, 졸라 아파. 레벨업만 하면은 다 죽었다, 진짜. 레벨업만 하고 아이템만 먹을 수 있으면 다 죽었다, 진짜. 얘네 되게 잘 만들었다 이 몬스터. 정이 간다 디자인적으로 말이야. 그렇지. 저 돌멩이맨 저거 또 입으려고 간다 또 비열하게. 응? 때리던 말던 지는 입겠다. 뭐야? 이것은 자기 몸뚱이를 숨겨서 평범한 처음으로 위장할 수 있다. 차원문이야? 이 차원문을 통과하는 자는 아득히 먼 세계에 갇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다시는 못 돌아? 와 저거 계속 혹시 누를 뻔했잖아. 눌러야겠다. 근데 어쩔 수 없다 이거. 궁금하다. 이게 뭐야? 오! 돈! 만원 먹었어. 개인이 작성한 예측으로 봐서는 혼돈계의 약들이 많이 안 돼.
그는 20년 나는 포탈 있으니까 돌아갈 수 있겠지. 한 무리의 영웅들이 포탈 없는 포업진들이나 못 돌아가는 거겠지. 마을 사람들 같은 사람들. 개인이 혼돈기에서 발견한 것들은 69, 69. 가끔씩 그가 요새 성벽 앞을 쳐다보고 있는 강력한 포격. 강력한 포격 한번 써보고 싶은데. 써보자. 강력한 포격 3000 무려. 자, 뭐 해봐. 강력한 운석이네. 운석 메테오 쓰고 번개 떨어뜨리고 아홉사가 다 됐어. 아주 중갑법사. 중갑법사 내가 좋아하는 중갑을 입은 다 좋아하진 않은. 뭐야, 다 끝이야? 돌아가는 거야? 아니지? 아니네. 다른 녀석이 오는 거네. 저 포탈을 타고. 어, 뭐가 길막 생겼어. 역생성. 아,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꼈어. 반칙 꼈어. 반칙. 야. 반칙이 아니라 벽이구나. 아, 잠깐만. 공포. 어. 미친 게임이네. 야, 잠깐만. 어,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어, 잠깐, 뭐가 이렇게 자꾸 튀어나와. 생존기가 좀 필요한데. 나 이거 안 되겠는데. 폭탄이고 나발이고. 야야, 잠깐 껐다. 나 껐다 껐다. 야, 껐다. 생존기가 필요하다. 생존기가 살아야 한다. 네가 문제였구나. 건방진 녀석 이거 졸라 아프네. 혼자 거기 죽숨 나왔다. 너무 쉽게 주는 거 아니냐? 당황스럽네. 힘이다. 한번 바꿔볼까? 뭐 어딨어? 전부의 힘. 데미지가 지금 15만. 깜짝 놀랐네. 데미지 똑같은 줄 알고. 어! 데미지 거의 안 떨어진다 이제? 이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방어력 엄청 올라감. 그래서 방어 쪽으로 하자. 신성한 데이. 호화 찬란 솔직히 효과도 못 받고 있는데 뭐. 방패 관련된 거 없나? 위치사수랑 이거 빼면 얼마 떨어질라나? 아, 많이 떨어지네. 이건 안되겠다. 이건 뺄 수가 없네. 아, 네번째 게 풀려야지 쓰던가 해야겠네. 위치사수로 가자. 그리고 징벌. 저러면은 총 60% 정도 되네. 30%, 15%, 15%, 60%네? 60% 조금 안 되는구나. 서류 가자. 그럼 필요 없잖아. 서류. 천상의 주먹 추가 있나? 아, 뚜껑이구나. 그럼 됐다. 그럼 이대로 가자. 아, 드디어 방패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자, 덤벼. 어, 돈 많이 주는 것 봐. 완전 좋아. 덤벼! 데미지 별로 안 줄었어. 아, 뭔가 셀린 모션도 멋있어서 마음에 들어. 힘 올라간 거 좋긴 하네. 좋. 그거보다 훨씬 튼튼하거든요? 단단함이 급이 다르기 때문에. 아, 5000 줄었구나. 힘 줄어서. 나도 5000 정도는 포기할 수 있어. 과감하게. 2만은 포기 못해도 5000은 포기한다.
잠깐만. 지금, 아, 지금 하나를 해놨지? 해피를 막는 거를. 그럼 여기서 이제 70이 풀리고 방어도 비례를 올리면 되네. 그러면은 튼튼해지네. 다른 거 필요가 없겠다. 길탱이 로망이지, 남자 로망은. 제 전방을 받아라. 그렇지. 아, 근데 운석 쿨타임이 좀 현미네. 운석을 빼고 유지력 있는 걸 가야겠다. 포탄이었나? 포탄? 뭔가 이제 피피사이 같은 느낌이라 썼는데 그 정도 아닌 것 같네. 아, 쿨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아, 언제 풀려? 사냥하고 와야겠다. 야, 진짜 꿀길다 이거. 미쳤네. 뭐가 나올라나? 규탄 살짝 땡기는데? 결사도 필요가 없어. 50% 확률로 날 위해 싸운다고? 이거 한번 해보자. 재밌을 것 같다. 1번은 안가품 조롱. 어, 때려보시지. 내 취향인데 때려보라 이 말이야. 아, 근데 이거 이걸 안 먹잖아 그러면은 눈부시방패랑은. 데미지 세지는 거 없냐? 이렇게 가자. 완전 탱키하게 해서 맞딜로 다 때려 죽이자. 고행도 죽이려면은. 아이고, 뭐 날아다닌다, 쎄 보이는 거. 와, 어썸. 개든든함. 딱 돼. 바닥에 뭐 얼음을 깔던 뭘 깔던 마음대로 해. 야, 방막. 아, 이거 됐어. 어, 강 8% 좀 땡기는데 됐어. 저거 굳이 안 해도 잘 막으니까. 평소에는 더 세졌네 오히려. 계속 좋은 걸로 바꿔서 막았을 때 데미지 상승 그런 거 없나? 아, 뭐 원래 이 기본 스킬에 있지. 야, 무슨 이 박쥐가 이렇게 튼튼하냐. 이제 90%만 더 올리면 되네요. 어딘데 여기다 여기 헤매고 있는 거냐? 좋은 거 주긴 하겠지? 오래 걸리는 거 보니까. 좋아, 가자. 좋아, 좋아, 좋아. 한꺼번에, 한꺼번에. 조금 아프구나. 벽생성 이 녀석! 벽생성 이 녀석! 그만 때려, 졸라 아파. 영원의 전쟁사. 아, 돌아가는 거 있네. 이 자식이 범인이었구만. 다 잡아야지 한꺼번에 주나보다. 하밍하다가 멍청하게 죽을까봐 똑똑해.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어.
치유의 혜택. 힘이 10이 떨어지네. 근데 활력이 늘고 방어도가 된다. 그리고 초당 생명 회복. 가시피의 번개 저항. 에이즈 4발이야? 나 독한 거. 아니 10% 올랐어 이거? 아이 뭔 일이야. 어 진짜 튼튼하게 조합 짰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후달리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방어도 추가로 증가합니다. 이걸로 하자. 야 이렇게 튼튼하게 해도 후달려? 벌써 많아야. 이거 저기 뭐 없냐? 뭐 이런 것만 있어? 좀 없어? 뭔가 좀 아 좀 그런 거 없어? 좀 간지나는 거? 무슨 세계에 추방된 세계라면서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짜자리들만 기어나왔어. 실망이야. 야 모든 원소 저항이 저렇게 스펙이 높은 거구나. 보석 잘 박으면은 진짜 더 좋겠네. 다 모여봐. 빨리 항복하는 게 좋을까. 방어도 150%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그럼 방어력을 지금 안 맞춰놓은 상태긴 하지만 저 가야 되네. 뭐 없네. 길 따로 있는 게 아니네. 여기도 그냥 모르겠는데 가봐야겠는데. 아 막혀 있네 여기도. 아 뭐야. 운이 나쁜 친구. 빠라 빰빰빰빰빰빰빰. 80% 시간이 이렇게 갔네. 아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기다려야 맨땅입니다. 맨땅이라기보다는 이 게임 자체가 처음이에요. 어우 야 이거 이걸 입었어? 반녀석. 빰빰빰빰빰빰빰. 날개에 관심 없습니다. 날개에 너무 부담해 보여서 흥미가 안 가더라고요. 어 근데 때리는 거 되게 화끈하다. 천사 시체? 아예 전쟁터라 그랬지? 오 뭐야 얘. 뭐야 영원한 우두머리. 영원한 우두머리? 아 이렇게 보내는 거구나. 개 신박하다. 아 어디가. 아 뭐지? 원래 패턴이 저런 건가? 아 그런가 보구나. 아 이제 밖에 있었잖아. 아이 기분치 않게. 어우 어우 험이네.
어, 너무 센 거 아니냐? 갑자기 말이야. 숨 좀 쉬고 들어와야지, 이거. 와. 도망갈 데 없지, 이제. 됐다. 세빈을 244. 아, 레벨이 5가 더 높은데 힘은 더 나죠. 아, 힘 똑같네. 저 계속 올라가는 게. 아, 참나 이거. 골 때리는 게임이구만. 당신은 자주 과거 생각에 빠져드는 것 같군요. 300. 말도 안 돼요. 전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우리 앞에 어떤 모험이 펼쳐질지. 어, 이거 뭐 주는 것도 별로가 없는데 왜 만들어 놓은 거야? 뭐라도 주던가 할 것이지. 치사하게. 그거 잡아왔던 왕. 데미지가 너무 안 나온다. 빨리 1업을 해야 된다. 진짜 저번에 킬 때 먹었던 아이템을 만렙 때까지 쓰고 있네, 이거. 이놈의 게임. 독하네, 진짜. 운이 나쁜 친구. 올라가야 되는구나. 얼마 있어? 7만원. 아, 일로 가는 거네. 고대 악마의 뼈. 새로운 이벤트 군락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왜 이렇게 돈 주지 나와? 아. 어우. 그렇지. 빨리 바바리안 해보고 싶다. 아, 성기사 질린다. 아, 엔딩 깔, 엔딩, 아. 아, 그럼, 아, 왜 이렇게 게임 구성이 좀 이렇게 알차지가 못하냐? 아, 전 게임을 즐겁게 즐기는 사람이 고통받게 하다니. 뭐? 뭘 처치해? 뭐야, 저거는. 오, 뭐야,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이거 안 센 것 같은데? 데미지는 엄청 세네. 어우, 야, 오게 하지 말자. 어, 야, 얘 너무 잘 쫓아오는 거 아니야? 도발 좋아. 도발 편하다. 이건 뭐야. 어, 좋아. 학자의 칼날. 이건 뭐야. 아, 저 뭐야 또 저거는. 아, 제발 진짜. 뭐야. 잠깐만. 아, 너무하네 진짜. 아, 이거 옷 입은 애구나. 멋있다. 똑같이 생긴 놈들이 색깔만 바꿔서 나오고 말이야. 양손 무기 2400, 힘 570, 적중당 생명력 회복 있고. 뭔가 좀 안 땡기는데? 아, 아, 이제 반피야? 아, 걸려도 저런 튼튼한 애가 걸려가지고 짜증나게 말이야. 가두기가 뭐지? 가두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 했다. 공백의 거둬. 뭔지 몰라도 거둬. 어, 내 직업만 뜨게 해주지 남의 직업도 뜨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옛날 게임이라 그런가? 패치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건 해줘야지. 50% 만렙이라 그런가? 확 오는 누르네. 그래서 멈췄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노멀인 애도 이 정도인데. 어우, 야. 위인가? 느글느글하다 게임이 진짜 무슨 씨. 뭐야 이거? 어떻게 가져가라고? 부어 투영의 웅덩이 경험치 상승. 아래에 빨간 점이 있네. 뭐야? 이거야? 아씨. 그렇지. 어, 조롱 되게 빠르다. 어, 공성룬 철옹성 입술 모양 루비. 루비는 뭐였지? 무기공격력 160, 경험치 33%. 33%라고? 규탄으로 주는 피해 증가. 어, 됐고. 아, 아래쪽이겠지 당연히? 위를 먹었으니까. 너무 안 오르는데 마지막에? 뭐야? 방패가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하다. 잘 버틴다. 아래로 쭉 가야겠구만. 어, 느려, 느려, 느려. 귀엽네. 아, 얘도 들어가네. 내가 훨씬 아플 뿐이지. 나의 아, 나의 선구안으로는 아래쪽일 것 같지만 여기도 한번. 아, 여기네? 야, 그럼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야, 뭐야 이거 얼음. 이리 와, 이리 와. 아, 더럽게 튼튼하네 진짜. 어,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진짜. 아이템 내구도 이거 가라는 거네. 얘 그럼 해도 올라나? 야, 이거 10%가 이렇게 잡아서 10%네. 역시 안 돼. 역시 레벨링을 하지 않으면은 딜이 안 바뀐다 이제. 어딨어? 얘였나? 2만원? 크으, 양아치 게임. 들고 있는 거 맞죠? 색깔이 왜 이래?
지존이다 이제 지존. 보석드림. 장신구 제작. 재료가 없네 모두. 지존의 목걸이. 입술 모양 톱파츠 필요하네? 얜 되네 반지는. 돈이 없구나. 아 이거 중요하구나. 야 이거 반지까지 들어가면은 금방 하겠는데. 가자. 40%만 올리면 40%만. 뭐야 이거 유란자? 됐어. 뭐야 새로운 이벤트 뭐야? 영원한 감옥 문 열기? 이게 어떻게 새로운 이벤트가 되냐? 어떻게 여는 건데? 너냐? 아니 그냥 이거 아하. 그래 설치하고 공성로를 이렇게 가라. 뭐야 이 녀석 반피구만. 자 지금 이거 안되겠구만. 반피 녀석 170? 그렇지. 교전 연결체. 아 입구가 위쪽이네? 아 여기 쪽이 아니구나. 아래쪽은 그냥 아예 없나보네. 그럼 아무것도. 야 너무 양아치. 어 아 힘이 없어. 앞뒤로 어떻게 안되냐? 안되네. 힘이 중요하긴 하구나. 하긴 힘이 700인데 아이 30%만 올리면 되는데. 열심히 합시다. 오늘 좀 많이 하네요. 썸네일을 위해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볼 일이 없었어. 아이도 올렸더니 진행이 훨씬 느려졌어. 저쪽이라고? 아 여기서 가는 거구나. 아 참가. 다음으로 미루죠? 만렙은. 아, 만렙은 미루도 될 듯? 내일로 하죠 내일. 내일 만렙 찍고 컨텐츠도 보고. 내일은 디아블로 엄청 오래 해야겠다. 재밌는 거 많네 이제. 내일 재미를 다 보겠네. 그럼 주말에 즐길 게 많아야지. 행복 주말이지. 내가 기억하기로 여기다 포탈 만들어 놓으면 이동할 때 편했던 걸로 아는데. 돌아가야 돼. 나중에 재접속해도 똑같이 남아있지 않을라나? 아 이거는 교체하고 싶은데. 어 돈 언제 4만원이나 모였냐 또. 반지 하나 뽑아두자. 반지 내놔요. 지존 반지 내놔.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거 아닌데? 이건 조금 저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거 야 바꿔해줘. 야 반납해줘. 이거 뭐야. 아 이거 만들기 좀 거지기한데 이거. 오늘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죠. 여기 오면 자동 조정된다 그냥 당연하게도. 어디였지? 맞아 대성당이었지? 진짜 아직도 안 지웠냐? 아... 너무하네. 얘 뭐냐 얘는. 걔 불쌍하게 다 죽어있어. 썸네일이 필요한데 저. 하 오늘 저승으로 많이 갔으니까 저승으로 간 거 썸네일로 써야겠다. 아니 지금 가서 죽을까? 죽으러 가자. 좋은 생각이야. 좀 죽여줘. 죽여줘 나 좀. 죽여줘.
부하 좀 더 데리고 와. 아 잠깐만. 아 이거 너는 너무 느려. 날 죽일 수가 없다고. 아 게임 되게 오묘하다. 한 마리가 때리면 안 죽는데 여러 마리가 때리면 죽고. 딱 기다려. 싹 다 모여봐. 안 간 대로 가야지 많이 나오겠지? 근데 한 번도 안 갔네? 싹 다 모여, 싹 다 모여, 싹 다 모여. 다 모여. 지뢰밟어, 지뢰밟어. 나한테 날 좀 죽여줬으면 좋겠어. 빨리. 좋아. 많이 찍었어. 좋아. 어, 여기서부터네? 자, 잘 찍었고요. 다음 영상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 하겠습니다. 뿅!